정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 내지는 조기 개헌, 그 개헌을 하게 되면은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거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창회 집회에 나섰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지금까지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화선이 된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언론이나 유튜브 통해서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그냥 뭔가 하고 이제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요거를 잠깐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 불호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가 뭐냐면요. 선거철 되면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하고 녹음한 거, 이 대화하는 걸 녹음한 것을 민주당이 폭로를 한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뭔 일이냐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그러니까 김영선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양반이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요지죠, 이 내용에 따르면은. 그랬더니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마치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청탁을 명태균이 했고 윤석열이 이런 로비를 해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도 공개적으로 열린 우리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된 거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탄돌이라 그래가지고 열린 우리 당,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했던 신생 정당이었죠. 그 정당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만일 양명 그대로 들리면은 윤석열의 선거 개입이 되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이 발언만 보면 말이죠. 공천에 개입을 한 거니까. 그 당내 민주주의라고 해서 당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치 브로커 얘기를 듣고 요런 청탁을 하느냐. 이게 1차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또 기존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잽을 많이 받았죠. 뭐 의료개혁 문제로 인해서 보수층에서도 대거 반 윤석열로 돌아섰고 지지율이 뭐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20%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9%가 나와 있어요. 요게 갤럽에서 나온 건데 갤럽은 그나마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좀 낫다고 평가받는데 20% 지지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명태균 녹취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가 천공이나 수많은 법사들이 있다 뭐 이런 문제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다가 명태균 녹취록이 터져버리니까 끌어내리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했는지가 퀘스천이긴 해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사람들하고 그랬을까? 좀 이제 이해 좀 그런 거죠. 게다가 김건희 여사도 지금까지 접촉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 보면은 이른바 좌파 인사들이죠 하나같이. 왜 이런 사람들하고 속내를 다 터놓고 얘기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명태균 공천 개입 폭로 논란만 보면은요, 우선
이 내용이, 이 녹취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아, 윤석열 음성이 나오는데 무슨 조작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음성 전문가들, 배명진 숭실대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 이 배교수를 포함한 5명의 교수가 이 녹취 파일을 분석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의로 편집 조작한 증거가 발견됐다. 물론 이게 보도로 나오긴 했는데 크게 나오지는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언론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명태균 녹취록이 덮어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문제의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것 같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아니? 이 중간에 뭐 기계음이라든가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말 자체를 앞뒤로 자르고 어디 붙여놨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명태균의 진짜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딴데 있는 걸 붙여놨든가. 뭔가 편집됐을 가능성,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면 굉장히 논란인데,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죠. 결정적으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요 명태균 녹취록에.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어디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됐을 때, 당선 축하 인사를 여러 군데서 하루 종일 받고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명태균이었다는 겁니다. 명태균이 당선 축하 전달하면서, 뭐 예전에 김영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아, 내가 얘기했는데, 당에선 별로 관심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한 거다. 요렇게 이제 여당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건 법적인 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정서를 봐라. 국민들 감정이 어떻게 했느냐. 사과를 해라.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국회 방송을 어제 하루 종일 듣고 있었는데, 이 자세히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했나? 윤석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2차 생각이 들다가 여러 사람들 이 지금 국정감사 중이니까 여러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단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대통령 때가 아닌 거예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불법이 아닌 거죠. 법적으로는. 근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아니, 법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정서, 국민 감정이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은 물론, 뭐, 개혁신당, 이준석 정당, 천하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아주 집요하게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번 생각해보면 요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게 아니라 국정 농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탄핵, 또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보면요. 문재인 씨는 지금 아예 수사 대상인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대표적으로 송천호 울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은 이 송천호라는 사람이 문재인의 측근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울산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의 사실상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민정수석실, 조국이 있던 민정수석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쟁자였던 사람이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당대표였던 사람. 이 사람이 울산시장에 2018년도에 출마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민정수석실에서 허위 제보를 경찰에 흘려서 경찰이 나서가지고 김기현이라는 경쟁자를 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날. 근데 나중에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 김기현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음모죠. 모략을 한 거죠. 그래서 송천호 울산시장, 문재인의 친구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죠. 현직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프레임이 짜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여론이 겁이 나가지고. 검찰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수사를 해가지고요. 관련자들, 핵심 관련자들은 2023년 11월에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2023년 11월에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법원이 3년 10개월이 지나서, 거의 4년이 지나서 판단을 한 거예요. 1심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울산시장은 임기가 만료됐고요. 4년 임기를 다 만료해버렸고, 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황운하 씨는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재선 의원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정말 문재인이 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는 건데, 뭐 다들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정작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거 개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거죠. 국정농단은 바로 송초로 사건인데, 뭐 이런 거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당선인 시절, 또 조작 편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는 물고 늘어지고, 탄핵, 조기 대선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문재인의 원전 비리 문제라든가, 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거론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뭐냐면요. 검찰은 사냥개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떡을 던져주는데 가서 부는 거예요. 언제나 정권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누가 더 센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소수정당이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저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굳이 나누자면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영부인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이시모토스 사건 같은 거는요. 뭐 저도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특검을 하자고 나오니까. 너희들이 주장이 너희들 반박이 사실이면 특검을 하자고 나오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김정숙 씨뭐 타지마할 갔던 문제라든가 전용기 비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갔던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남발했던 거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뒤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안될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저쪽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시비비를 나누자면 두 가지죠.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첫 번째는 이 여론 구조, 그러니까 문화 권력이죠. 그러니까 문화 권력 자체가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내용들, 다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앙, 동아 같은 것도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럼 그 민심의 향배라는 게 지배적인 문화 권력이, 컬처 파워가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왼쪽으로도 쏠리고 오른쪽으로도 쏠리는 건데 그런 쪽 대세를 따라가는 거지. 뭔가 진실이 바로잡고 뭐 이런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언론은 윤석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뭐 김정숙 타지마할 문제라든가 김혜경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이거 아예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타진마을 법인카드 이거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수사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언론에서는 계속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화 권력의 문제다. 뭐 사설과 거짓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에 힘이 더 실려 있는가. 이런 쪽에 따라서 대중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게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 아니? 또 하나의 중요한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적어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면 그 방어를 하고 반박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의 원죄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좌우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 권력을 따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지. 민주당 사람들은 예전에 전대협 아니면 한총련 출신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세력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념적입니다. 좌파, 좌익, 친북, 친중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 질서에 대해서 매우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이념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고 남북은 연방제로 가야 되고 북한 체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한반도 평화라든가 뭐 이런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친윤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내적인 확신이 강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 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백면서생들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루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민주당 쪽은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뭐 그냥 점잖게, 아, 이건 이거잖아요. 저건 저거잖아요.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얘기하면 언론이 그걸 막 난도질을 치기 때문에, 언론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된 반박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11월 가기 전에 이재명 씨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2심, 3심 들어가겠지만은, 일단은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현실이 돼버리면은, 그 정치적인 운용의 폭이 굉장히 좁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일 다음번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은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선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난번 선거 때, 그 선거 보존 비용인가 그러죠.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북 문제, 또 여러 가지 부패 사건들, 뭐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이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해 있는 재판들이 말이죠. 이게 1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또 이재명에 의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친명파 입장에서는, 아이, 이거는 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린 것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 없는 겁니다. 타협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돼요. 탄핵을 시키든가 아니면 조기 대선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저쪽은 싸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싸우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잘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문화 권력은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조기 대선을 한다고 개헌을 한다고 뭐 나설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론의 문제,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몰아가겠죠. 이렇게 몰아가다가 민노총이 나서겠죠. 지금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뭐 본격적으로 총력 동원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민노총이 동원되면서 시청 광장에 100만 명 모은다고 엄포를 놓고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촛불 집회가 나오죠. 그 촛불 집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마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탄핵까지 가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무리 저렇게 몰아간다 그래도 말이죠. 근데 지금 명태균 녹취록도 조작 편집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잘라가지고 뭐뭘 만들어낼지 모르죠. 저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뭐 이런 거 엄청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진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은 안 가리니까 저쪽 사람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요. 교회입니다.